자주 어린이 성폭행 피의자가 피해 어린이 집이 이사를 가자 한 달 전에 위치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성범죄의 근본 문제와 대책의 실효성을 종합 분석합니다. 내일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최고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글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무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농산물과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1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와 통계와의 격차, 왜 생기는 건지, 대안은 없는지 분석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관리비를 부풀려 빼돌렸다며 주민들이 나서는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속 보도, 첫날인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분쟁의 실태와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20%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논란도 큽니다.